충성을 다하는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독일에서 10년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밑천이 두둑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이 탈원전 이 재앙을 가지고 독일하고 좀 비교를 해서 독일의 그런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연구를 해서 책을 내셨는데 이 현역 국회의원이 이런 전문적인 서적을 이렇게 낸다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대단한 업적을 오늘 보여주신 거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올 여름 참 뭐 몇십 년 만에 한 번씩 오는 그런 더위를 겪었다고 하는데 이 전기 사정 가지고 이제 또 우리 국민들 사이에 말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계를 보니까 금년 상반기 이렇게 이제 원전 가동률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58%에 조금 이렇게 이제 미달하는데 그게 같은 기간 지난해 전 상반기 74%였는데 무려 16%가 가동률이 이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외우려고 석탄은 5.2% 수입량이 늘었어요. 그리고 LNG는 38% 가까이 또 수입량이 늘고 그러니까 아마 북한산 석탄이 이 기간 동안에 이제 들어온 걸로 보여지는데 그게 무리하게 북한산 석탄까지 쓸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다 엉터리 같은 탈원전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게 통계로 다 증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이게 이제 지금 우리 당에서도 북한산 석탄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정부가 이거 알고도 다 묵인한 것 아니겠느냐. 지금 이렇게 보고 국정조사 우리 요구하고 있는데 그거 하면 다 밝혀지리라고 봅니다만은 이게 다 연관이 돼 있는 문제로 보여지고 아주 심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 다 알아요. 이거 탈원전 정책 문재인 정말 잘못된 정책의 대표적인 거다. 다 알고 있는데도 이게 안 고쳐지고 있는 게 문제죠. 이 정부가 귀를 닫고 있고 알면서도 이 이념적인 그런 게 이제 작용이 되고 그 그룹들이 이걸 못하게 이렇게 막고 있는 이게 큰 문제다. 이 최은혜 의원의 오늘 대한민국 블랙아웃 이 책 좀 보고 처절하게 뼛속 깊이 반성하고 코페르니쿠스적인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탈원전 정책 폐기해 주십시오. 이제 가서 본인 사회발이 되니까 오늘 뭐 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속으로 제가 박수치면서 격려해서 꼭 이거 탈원전 정책 포기하도록 저희도 다 힘쓰겠습니다. 오늘 뭐 자유한국당 의원들 안 온 분들 이렇게 거명해야 될 정도로 많이 오신 것은 그만큼 이 문제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국 원전은 세계 최고의 안전성을 가지고 원전 중심의 관련 정책을 해명 타협 시대로 가겠습니다. 청와대가 탈원전이라는 용어 자체를 더 이상 쓰지 않고 있습니다.
정책 전환이라는 말을 쓰기로 했습니다. 이해관계자나 인권침해 관계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 국민적 신뢰가 높고 건설을 재개하도록 하는 정책 결정을 정부에 권고합니다. 월성원전 2호기의 조기 폐쇄를 최종 결정했습니다. 2030년까지 원전 분야의 산업 인력 1만 명이 일자리를 잃는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속도를 내면서 원자력 산업이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본질적인 이유로 진행되는 탈원전 정책에 의해 대한민국 원자력 정부의 정보 및 경력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현실이
그런데도 가장 확실하고 가장 경제적이며 가장 친환경적인 원전을 포기한다는 것은 문명을 포기하고 대한민국의 성장과 복지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쟁력은 품질 좋은 전기를 풍부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도 탈원전을 강행하겠다는 8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은 국가 발전에 역행하는 반국가적인 것입니다.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는 필연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을 가져옵니다. 원전의 3배 또는 4배가 넘는 비싼 가스나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면서 전기요금 인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입니다. 전기요금 인상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서민층이라는 점에서 탈원전 정책은 반서민적, 나아가서 서민 적대적인 정책입니다. 대통령님,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국토의 65%가 산업지역이고 일조량, 풍력 등 기상여건이나 자연환경도 유리하다고 볼 수 없는 우리나라에 로우테크 재생에너지 설비를 폭발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전혀 실정에 맞지 않는 일이고 전기의 품질과 양 모두의 급락은 물론 엄청난 국토 훼손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막대한 신재생 재지원금은 장밋빛 함정이 될 것입니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태양광 패널의 확대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R&D 기술 발전에 대한 투자로 집중하는 것이 맞는 길입니다. 대통령님, 원전의 위험성을 염려하시는 대통령님의 선의를 이해합니다. 그러나 후쿠시마 사고를 겪은 일본도 원전 50기 가동을 추진하고 있고 중국 또한 100기에 가까운 원전을 동해안에 건설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원전보다 성능과 안전성이 떨어지는 원전들이 도배되는 상황에서 우리만 탈원전을 한다고 안전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위험하다고 두려워하고 회피했다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가난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기술 개발에 노력해서 완벽한 원전을 개발하는 것이 올바른 길입니다. 대통령님, 세계 최고의 공든탑을 쌓아 올리는 데는 많은 시간과 돈, 국민의 정성이 들었지만 허물어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정부의 신규 원전 사업 종결 선언은 사망 선고에 다름없습니다. 신규 원전을 건설하지 않으면 기술 명맥이 끊어지고 원전 핵심 인력 유출과 2천여 중소기업들이 줄 도산하면서 원전 산업 생태계가 붕괴하게 될 것입니다. 원전 산업의 붕괴는 연관된 다른 산업으로 이어져서 대한민국의 참담한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대통령님, 에너지 문제는 전적으로 과학과 기술의 문제입니다. 과학의 법칙을 정치적 신념이나 다수결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외국의 자본과 기술로 시작해서 기술 자립화를 이룩하고 원전 기술, 원천 기술까지 확보한 코리안 드림 산업인 원전 산업을 더욱 육성하고 질 좋고 값싼 전기를 생산하여 4차 산업혁명을 성공으로 이끌어야 할 때입니다. 대한민국이 전력 강국, 에너지 강국으로 발전하여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탈원전 정책을 즉각 철회해 주실 것을 국민의 뜻을 모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내대표님의 축하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최윤혜 의원 오늘 멋있는 책과 또 멋있는 책 출판 기념회를 갖게 된 것을 먼저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최윤혜 의원 하면 모든 분들이 자타 공인하는 정말 철의 여왕이다 이렇게들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정말 그 탈
원전의 전도사로서 이번에 자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전반기에 저랑 산업위원회 같이 있으면서 이 탈원전 문제에 대해서 뭐 백운규 장관을 뭐 공박을 하고 저는 당시 역사의 죄인이 되면 안 된다고 소리도 치고 그랬습니다만 했을 것 같습니다. 아, 원래 독일에서 공부를 하셔서 독일을 문 따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 보면 탈원전의 재앙이다 이렇게 하지만 저는 문재앙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경제와 안보에서 문재앙이 저는 발생할 시초가 지금 보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또 하나 빼먹을 수 없는 게 우리 에너지 안보의 재앙을 문재앙이 지금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독일의 경고가 책에 나와 있지만 오늘의 이 자리는 대통령에 대한 경고의 자리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동부라도 여기 계신 분들 잘 아실 테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1965년에 우리의 두뇌로서 정말 황무지에 있던 기술을 산업을 우리의 세계 최고의 기술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원자력 기술입니다. 이 원자력 기술을 갖고 우리 자원도 없는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싼 전기값으로 최고의 질 좋은 전기로서 지금의 산업화를 만들어 온 것이 우리 원자력 산업입니다. 이것을 지금 하루아침에 묻어버리겠다는 것이 이 정부의 독단입니다. 저는 이 정부가 과속 난포 운전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 탈원전도 과속 운전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신재생에너지를 갖고 여러 가지를 하겠다고 하지만 간헐성 문제라든지 신재생에너지 부분을 장려하면서 여러 가지 원전에 대한 대책을 세우면 되는데 확실치도 않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갖고 우선 원전부터 때려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독일이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10년 내에 에너지 정책에서 패망한 나라가 됐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많은 전문가들의 얘기는 대한민국은 2, 3년 내에 앞으로 원전을 짓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원자력 산업은 2, 3년 내에 붕괴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이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 이 자리를 계기로 해서 정말로 우리가 생각했던 문제양이 오지 않고 또 에너지의 재앙이 오지 않도록 우리 합심하는 그 단결의 의미에서 여러분들도 이 자리를 같이 주셨고 오늘 많은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 자리에 오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또 오늘 대통령한테 보내는 서한도 오늘 최연혜 의원이 낭독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그 흑자를 내던 거의 10조 원 이상의 흑자를 내던 한전이 지금 벌써 3분기째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너지 가동을 원자력 가동을 80% 가까이 하는 것을 50%대로 떨어뜨리고 가스나 석탄을 떼기 시작하는 후부터 이 적자가 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지금은 전기요금을 안 올리겠다고 이 정부가 이렇게 큰소리 치면서 버티고 있지만 그 적자는 언젠가는 우리의 그 전기요금으로 이걸로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오늘도 신문에 독일보다 3배, 독일은 우리보다 3배가 비싼 가정용 전기를 쓰고 있다는 것이 신문에도 보도가 됐습니다. 또 어떤 신문을 보면은 1년에 축구장 190개의 면적이 신재생에너지 때문에 그걸 한다고 해서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우리 국토의 금수광산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우리의 안보 차원에서 여러분 오늘 탈압해서 탈원전만큼은 이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우리 합심해서 오늘 이 책을 통해서 우리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많은 국민들께 이 얘기를 해서 이렇게 가는 에너지 정책 정말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안보 차원에서 중요하고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안 되는 이야기를 홍보를 꼭 해주시길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네. 전태로분이 박수도 했는데 우리 저 철의 여왕이 지금 저 탈원전의 전도사로 바뀌었는데 이분한테 여러분 힘 실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겉으로는 참하게 생기셨지만 우리 충북 영동 분이세요. 원래 70년 대단한 분이고.
되고 여러분 힘 좀 실어주려면 책상도 치면서 소리 좀 크게 한 번.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모두 합심해 주신 것을 우리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서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심재철 전 국회 부의장님의 축하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네, 많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일로 앉으세요. 그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심재철입니다. 먼저 이 소중한 책 출판 기념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국회의원 하면서 책을 쓴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글이 자기가 살아온 그 느낌들 적는 설렁설렁한 숲길이 아니라 그야말로 이런 하드스토리를 쓰는 건데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책을 써봤을 때 그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의회 활동을 하면서 이런 책을 낸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그 열성에 항복합니다. 자,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원전은 대한민국에 없어서는 안 될 겁니다. 전기, 뭐 산업의 쌀값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경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발전해 온 것도 질 좋고 값싼 전기를 풍부하게 공급했기 때문에 경제계에서 그것들을 활용을 해서까지 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의 원전은 세계 최고의 수준입니다. APR-1400 모델은 설계부터 시작해서 부품, 유지보수, 처음 뺐을 때까지 완벽하게 일관되게 대한민국의 손으로 지금 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상품을 안 하겠다. 팔아먹지 안 팔겠다. 탈원전? 탈원전 하다가 이제 말이 안 좋다고 해서 에너지 전환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말을 바꿔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이 좋은 상품을 왜 이렇게 스스로 사장하면서 외국에다가 계속해서 수출하겠다. 아니, 음식점 주인이 자기가 먹기 싫은 내가 봐도 맛이 없는 자기는 안 먹으면서 남한테는 먹으라고 한다?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이 원전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의 경제에 대단히 커다란 충격이 가해질 것입니다. 원전 해체 산업으로 이것을 풀어나간다? 턱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책에 대한민국 블랙아웃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 원전 정책으로 말미암아서 문정권이 블랙아웃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 책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저도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세계 각국의 에너지 정책, 그리고 맨 뒤에 있는 각국에 주는 교훈들, 이런 것들만 좀 간단하게 읽어봤는데 매우 우리들에게 중요한 시사점들을 주고 있고 저는 문재인 정권이 대통령 때 시작해서 모두가 다 이 책을 읽고 독후감 써내라고 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국회의장이 됐다면은 대통령한테 행정관한테 대해서 아니면 국회에 출입하려면 당장 이 책을 읽고 독감 써내라 라고 이렇게 요구를 할 겁니다. 그런 만큼 우리들에게 필수적이고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꼭 읽어보시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원전을 어떤 자세로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지 이 책에 보면 그 정답이 제대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뜨거운 열정과 의지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살려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첫 발걸음으로 대한민국의 원전이 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아서 최민희 의원께 커다란 박수를 보내주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권성동 전 법제사법 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홍일표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장님 축하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홍일표입니다. 예, 오늘 앞에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고요. 또 오늘 이 자리에 보니까 우리 주한규 교수님 저는 잘 뭐 개인적으로는 모릅니다만 지상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뵙고 또 우리 전영기 논설위원님이
국회의원들보다 더 열심히 싸우고 계세요. 아주 겁납니다. 이거 의원들 왜 이렇게 셔차느냐 막 이런 질타를 하셔가지고 우리 대한변협 회장님까지 오신 거 보니까 우리 또 최현희 의원님이 정말 많은 그 인맥을 가지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평소에 의정활동할 때 보면 그렇게 똑똑하고 야무지고 빈틈이 없었는데 정말 이 책을 보니까 역시 최연혜가 쓴 책이 이렇구나 하는 느낌을 갖습니다. 블랙아웃, 대한민국 블랙아웃 제목이 정말 멋있습니다. 잘 잡았어요. 그리고 이 책을 제가 보니까 우리가 흔히 탈원전, 뭐 원전의 이제 문제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대개는 좀 이렇게 추상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말 고마운 게 팩트, 통계가 아주 풍부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설득력 있으려면 통계나 팩트에 근거해서 얘기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통계라는 게 조금씩 또 이제 말하는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독일 전문가가 연구해서 쓴 책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통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한다면 언제든지 다 틀림없는 사실로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좋은 이제 보물이 보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한 가지는 독일이라는 나라의 역사적 과정을 쭉 쓰면서 거기서 어떤 문화나 환경이나 어떤 사회적 요인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발생했고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생생하게 그림같이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이 문제를 대처하는 데에도 좋은 참고가 되고 반면 교사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회에서 탈원전을 다루는 상임위가 산업위원회입니다. 제가 위원장을 하면서 보면은 여야 사이에 치열한 논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산업위원회에서라도 열심히 해서 이 탈원전 복주 기관차 멈추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채익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이시자 전 자유한국당 탈원전 대응특위 위원장님의 축하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지금 2시 반에 울진 국민들이 지금 국회 전문관에서 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이 열립니다. 저도 그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 지금 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정말 평소 존경하는 우리 최연혜 의원님의 이 블랙아웃 출판 기념회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저는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 정말 우리 최연혜 의원님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 정말 그 온몸으로 에너지를 사랑하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 탈원전 문재인 정부의 이 탈원전 이분들은 탈핵이라고 합니다만 매우 이념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운동은 구국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라를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양보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또 대충 했어도 될 일도 아니고 목숨을 걸고 지켜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정말 저와 우리 최연혜 의원께서는 우리 산자위에서 정말 말할 수 없이 어려운 환경에서 열심히 싸웠는데 하여튼 우리 최연혜 의원님과 함께 꼭 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 정책 말이 안 되는 이 정책을 폐기하는데 온몸으로 함께 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다시 한번 이 출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문종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부 방송통신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참석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입니다. 최연혜 의원님이랑 같은 상임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웅래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의 불행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불행하고 어떻게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하고 될 거라는 게 아니고 불행하고 되면 안 된다는 뜻을 저렇게 표현해 주시고 나고 있고요. 우리가 정부의 지금 탈원전 정책, 이게 좋은 방향은 세계적인 추세가 있긴 하지만 그렇지만 자칫하면 이게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경고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 안보, 에너지 주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는 우리가 기본으로 주먹공식을 하면 안 되고 대체 에너지가 그리고 재생에너지가 충분히 좋은 에너지가 확보되지 않고 탈원전 무조건 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그런 경고를 해주셨는데요. 아마 우리가 경청하고 우리가 정책에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주신 책 꼼꼼히 잘 읽고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불안해서 우리가 탈원전 정책을 가려고 그러는데 더 불안하게 하면 그건 더 나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최은혜 의원님 우리 과학기술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우리 힘 합쳐서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저희 상임위거든요. 그래서 우리 원자력 문제에 대해서 안전한 우리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공포감 갖지 않고 우리 원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리고 우리는 저 4차 산업혁명의 주관 우리 상임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4차 산업혁명에 가장 앞장서서 혁신성장도 하고 규제는 불필요한 규제는 규제 저 폐지해서 우리 국민들 좀 어려운 국민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상임위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서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정우청 바른미래당 의원님의 축하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국회 원전 수출 포럼에서 함께 활동하고 계십니다. 많이 축하드립니다. 우리 최현의 의원님 축하합니다. 제가 2년 동안 산자위에서 열정, 그리고 장관을 표현하는 분들, 오히려 또 아픔, 또 고통, 다 같이 했죠. 하여튼 축하드리고, 이 자리에서 하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그 신재철 의장님 말씀에 APR 1400 얘기했는데, APR 1400을 다시 한번 더 차세대 원천 기술을 올려서, 그걸 내가 월요일날 지금 대정부질을 하려고 하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2004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중국에 갔다가 오셔가지고 이 APR 1400보다 완벽한 원천 기술을 개발해라 해가지고 출발이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시작해서 2007년도부터 2015년까지 2400억을 들여서 대한민국이 아닌 세계 최고의 원천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 영덕의 천지 원전으로 들어가려다가 즉 백지화 됐어요. 해당에 대한민국에서 2400억을 대어서 최고의 원천 기술을 만들어낸 그 원천 기술을 백지화시킬 권리가 누구한테 있습니까? 이러한 어떻게 생각하면 국가에 대해서 재앙을 만들어내는 저는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원천 기술이 삼성전자의 전자하고 또 하나는 APR 플러스, 차세대 원천 기술인 APR 플러스인데, 이걸 어떻게 백지화시키냐. 이걸 가지고 수출하려는데 엇박자하지 말고, 아까 수출 시범단지 해오셨는데, 수출 전략지구라도 만들어서 수출의 생태계라도 만들어달라고 다섯 번, 여섯 번 상임위하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얘기해도 청와대가 엇박자.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하실 때마다 우리 대한민국 위에 걱정하시는 우리 최은혜 의원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뭔가 우리 대한민국의 가능성과 희망의 돌파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의원님이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저 주바이에 간 적이 있습니다. 원전 만드는데요. 거기 가보신 분 계시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가면은 애국심이 생기고요. 노 의원님 잘 부탁합니다. 저기 아니 우리 후임위원장이 제가 전임위원장이고요. 전임위원장이긴 합니다만 정말 중요한 우리 위원장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노웅 의원님께서 우리 최은 의원님 책 잘 읽으시고 아 정말 이게 왜 이렇게 최은 의원님께서 온몸으로 몸부림치면서 이거 해서는 안 된다 말씀하고 계시는지 좀 잘 들어서 우리 청와대하고 통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청와대하고 그 이 정책 결정하는 사람들에게 정신 차리도록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최은 의원님 말씀 오늘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 여러분 잘 한번 읽어보시고 또 왜 정말 우리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저는 뭐 애국심이 없다고 생각할 애국심이 없다고까지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 BH가요. 그러나 잘못된 근거로 왔다 우리 정원천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잘못 생각해서 잘못 판단했으면 국민한테 잘못했다고 그러는 거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거 나라를 위해서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지금이라도 바로 잡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제가 생각한 게 이 정부가 들어서서 뭐 잘한 일도 있겠습니다만 가장 잘못한 일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생각하고 저희 한국당에서 이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최현영 의원님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저희가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욱더 할 것입니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최현영님 정말 감사하고 고맙고요. 오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하는 말씀으로 인사 말씀을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철도청장을 연임하신 신광순 철우회 회장님의 축하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철우회 회장 신광순입니다. 오늘 이렇게 기라성 같은 그 국정에 실수 일하시는 국회의원님들 아까 많이 와 계시는데 지금 다 가시고 나니까요. 배가 많이 비었어요. 아프게. 그런데 저는 정치적인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는 단체도 아니고 또 이렇게 붙을 그런 유치도 아닙니다만은 우리 최은혜 의원님 동지로서 어떤 동료로서 이 자리에 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탈원전 블랙아웃에 대해서는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은 제가 최은혜 의원님을 소개하고 우리 관계에 대해서 또 혹시 실수할까 싶어서 이렇게 몇 자 적어 가져와서 소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철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장 활동에 참여하는 최은혜 의원님께서 오늘 축하 기념에 북콘서트 자리에 전국 철우회원 1만여 회원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는 말씀을 명해서 드리겠습니다. 최은혜님과 저는요 한 20년 전에 철도대학 교수로 계실 때 이렇게 만난 인연입니다. 우리 철도가 경영의 적자에서 늪에서 헤매고 있을 때 철도 경영 개선이라는 고객 중심이라는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한참 활동을 할 때 우리 최은혜 교수님이 예상과 같이 독일에서 철도에 나타나셔서 우리 철도 경영 혁신에 크게 이바지하고 아마 오늘의 철도가 있기까지 마중물의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 3만 철도인들은 우리 최은혜 의원님을 상당히 존경하고 다 이렇게 깊이 새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올리겠습니다. 지금 그렇죠? 그리고 최은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인연으로 제가 철도청장 때 철도청 차장으로 계셨고 제가 철도공사 사장 때 또 철도공사 부사장으로 이렇게 해서 같이 철도 경영을 리드해 왔습니다. 그리고 최은혜 의원님은 그때 철도공사 사장으로 취임을 해서 정말 아까 의원님들께서 철의 여인이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철도가 돼서 철의 여인이 아니라 정말
강인하고 또 세심한 성품과 굳은 원칙을 가지고 있는 이런 철의 여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철의 여인이라는 리더십을 가지고 철도의 만선적인 적자를 흑자로 돌리는데 진짜 큰 일을 최초로 해내신 분입니다. 우리 철도인으로서 박수 한번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20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비례대표로 최고위원까지 하시면서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국내외 전개 에너지 정책의 고찰과 연구로 대한민국 블랙아웃이라는 저술을 출판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만드셨는데 정말 철의 여인인 것 같습니다.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우리 저 다 같이 동경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빈 여러분, 최 의원을 외모로 봐도 너무 여성스럽고 부드럽고 좀 그렇죠? 그리고 또 약한 모습 같죠? 근데요, 제가 최 의원님을 같이 이렇게 해보니까요, 대단한 강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철도에 그 몇십 년의 적자를 흑자로 돌리는데 정말로. 근데 지금 다시 철도공사가 적자로 가고 있죠? 그렇다고 빡빡해서 다시 철도공사 사장으로 보내드릴 수는 없고 그냥 국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그 아마 최 의원님은 오늘 이 불량하시라는 이걸 저술을 해서 아마 미래 대한민국 최고의 에너지 전문가, 에너지 강국으로 하는데 커다란 역할과 리더가 될 거라고 저는 믿어 확신합니다. 확신하면 박수 한번 더 쳐드리죠. 오늘 최연혜 의원이 대한민국 블랙아웃의 콘텐츠와 정책들이 제4차 산업혁명시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발표해줄 등불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내빈 여러분들의 가정의 행운과 사업장의 번영이 있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연혜 의원님이 앞날에도 소망하는 일들이 모두 성취되기를 우리 1만여 철의 회원과 여기 계신 여러 내빈 여러분과 함께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APR 철을 최초 개발하신 원자력계의 대부 이병령 박사님께 축하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한국형으로 개발 책임자를 역임을 하면서 이 그 과학기술자들의 힘이지만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한국형 운전이 개발되는 데 참여했던 영광으로 자리에 서게 된 것 같습니다. 기술자입니다. 최연혜 의원님은 책을 쓴다는 게 대단한 체력과 정신력과 돈이 따르는 건데 최연혜 국회의원 하시면서 직접 쓰셨다는 정열과 참 고르게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술자니까 딱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문재인 정부가 세 번째 진보 칼라 정권이죠. 그 전에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이 있었는데 두 분 다, 김대중 노무현 두 분 다 대통령 되시기 전에는 다 탈원전이었습니다. 탈핵. 그러다가 이제 대통령이 되셨는데 이 세상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노무현 대통령도
재임 중에 4기씩의 원전을 지치라고 서명을 했습니다. 4기씩.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 중에서 재임 중에 가장 많은 원전을 짓도록 결재를 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통과 정권을 잡기 전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탈원전을 탈핵을 주장하시다가 책임을 맡고 보니까 이게 아찔한 거예요. 근데 그 여파가 평생 탈원전을 주장하다가 친원전으로 바뀌는데 두 분 다 4년이 걸렸습니다. 4년 내내 고심하다가 임기 1년 남겨놓고 4기씩이나 짓도록 결정을 했대요. 그러니까 가동 아니 그 건설 기간이기 때문에 그때 들어섰다는 게 아니고 그때 짓도록 결제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기술적으로 한마디로 딱 말씀드리면 이런 식의 탈원전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게 전기 요금이 오른다든가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탈원전의 가장 큰 걱정은 그래도 숨을 몇 기 돌아가는 원전의 안전에 지장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기술적으로 경제 조금 덜 먹어도 좀 뭐 그냥 그렇고 전기요금 올라왔겠자 원전의 안전성이 침해가 돼서 사고 나는 것보다 훨씬 낫죠. 왜 사고의 확률이 높아지느냐? 기술이 급작히 약화됩니다.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서울대학교와 카이스트에 원자력공학을 전공하겠다고 나서는 학생들이 없어질 거나 확 줄었습니다. 원자력계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사학인 어떻겠습니까? 그건 뭐 아니야. 그러니까 완전히 폐업 직전의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다니는 건데 군대나 산업이나 모든 데서 사람의 사기가 떨어지면 애들 말로 기인이 세면 근무 기간이 무너지고 그래서 그만큼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정부가 완전히 불안전해서 탈원전을 한다고 그러시는데 그 탈원전 정책이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 주시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기술자로서 그거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런 것이 좀 교정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최은혜 의원님 축하드리고 그 열정과 용기의 경의를 표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전희경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선원님께 축하 말씀 청해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지난 2년 동안 국회 산업위원회에서 우리 최은혜 의원과 함께 바로 곁에서 국회의원을 했던 김유선 국회의원입니다. 이 사람을 만나면서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은 그야말로 맑고 그윽하고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짓된 말로 자신을 과장하거나 꾸미지 않습니다. 주어진 일에 대해서 주어진 역할에 대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밤을 새며 치열하게 공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도덕한 일이나 옳지 못한 일에 대해서는 의연히 나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분들이 바로 곁에 있으면 진한 향기가 나는 사람입니다. 제가 겪어봤던 제가 알고 있었던 가장 이런 향기 깊은 냄새가 나는 분이 바로 최은혜 의원입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제대로 배우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목소리만 요란하게 내세우면서 아는 척한 사람을 얼치기라고 합니다. 이런 얼치기들이 낮춰지는 그 사회,
이런 얼치기들이 주도하는 그 나라, 그 나라, 그 사회는 대단히 위태롭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지난 16개월 동안 바로 얼치기 선동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태롭게 하는 곳, 대표적인 분야가 에너지 분야입니다. 우리 이런 얼치기들의 선동을 아주 예리하고 무서울 정도로 조목조목 문제를 제기하면서 대한민국의 에너지의 미래를 최선의 방안으로 제시하는 바로 우리 최은혜 의원님의 노자 대한민국 블랙아웃이 출간이 됐습니다. 2016년에서 얼마나 마음속에 큰 감동을 받고 지금 저도 열심히 배우고 익히고 이거를 실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최은혜 의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나라 원자력 1세대이시고 대한민국 원자력계의 대부이신 이창건 박사님께 축하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는 원자력 1세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65년 전에 전기공학과를 나왔는데 제가 알고 있는 지식보다는 최 의원의 책이 더 기술적으로 앞서 있어서 이 양반이 대학원에 가서 전기공학과 강의 좀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특히 그 교류와 직류에 대한 거, 일본에서는 동쪽이 50Hz고 서쪽이 60Hz예요. 근데 이거 둘이 같이 쓸 수 없는 것이 주파수를 바꿔야 되는데 그 주파수 바꾸는 값이 발전소 건설비만큼 들기 때문에 서로 안 합니다. 결국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저 최 의원한테 감사드릴게 어제 바로 저희가 먼저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최 의원의 책을 70권 갖다가 참석자들에게 다 줬는데 너무 모자라서 다 뭐 줘서 나중에 주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회의 중에 읽어보고서 강의는 안 듣고 책만 자꾸 읽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책이 잘 되었느냐 하는 것을 듣겠습니다. 오늘 최 의원한테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전기공학과 대학원에 가서 강의를 해봐라. 두 번째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책을 별로 읽지 않으니까 대한민국 블랙아웃을 이제부터 6개월에 걸쳐서 영화를 하나 만들어서 좋은 그 TV하고 합작해가지고 아주 멋있게 이걸 국민들에게 알려주시도록 권해드립니다. 최은혜 의원님의 그 대한민국 블랙아웃 책 출간과 아울러서 오늘 이 콘서트 개최를 먼저 축하드립니다. 저희 그 나라지킴이 공교연합에서는 지금 탈원전 저지 및 원전 강국 건설 촉진 대회를 저희들 꾸준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지 탈원전 정책을 규탄하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나라는 원전 강국 정책을 펴나가야 된다. 이런 취지하에서 집회를 지난 7월 31일 그리고 9월 5일 날 개최를 했습니다. 그 집회에 우리 최은혜 의원님께서는 한 번도 빠지시지 않고 나오셔가지고서 연사로서 원전 강국을 위해서 꾸준히 저희들을 지원해주고 계신데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희 공교연합은 지금 현재 102개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그 시골이 5.6호기 공로나 저지를 위해서 노력을 했고 지금은 탈원전 저지 및 원전 강국을 추진해야 되겠다 이런 운동을 전개를 하고 있는 바탕에는 저희 고교연합은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날 우리나라 산업화를 이루는 데에 주역을 맡았던 분들이 저희 고교연합의 전부 다 회원이고 저희들이 그런 충분한 리소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탈원전 정책만 하더라도 원전을 지금 이제 설계를 하고 또 운영을 하고 또 원자력 발전소를 제작하고 건설한 그런 책임자분들이 저희 고교연합의 회원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리소스를 가지고서 저희들이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시민단체이기 때문에 광장에서 태극기를 흔들고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규탄해 왔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여기에 거치질 않고 이 저희들 고교연합은 축제들을 가지고서 꾸준하게 운동을 전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탈원전 방향, 탈원전 저지 운동, 그 다음에 언론 대책 운동, 그 다음에 안보 관련 테스크포스팅을 운영을 해서 주제별로 꾸준히 지금 이제 지속적으로 운동을 전개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탈원전은 벌써 2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집회를 가졌고 또 이 운동은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다가가는 집회가 되고 시위가 되어야 된다. 또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그러한 집회는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서 앞으로 이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바로잡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기 최은혜 의원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인사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정태욱 의원님께 축하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까지 안 해도 되는데 고맙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한 세 가지 점에서 좀 대단하다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로서는 우리 전희경 의원이 이야기했듯이 직접 국회의원이 굉장히 바쁩니다. 실제 업무도 바쁘고 또 만나는 사람도 많고 할 일도 많은데 이거를 그 우리 최은혜 의원님이 직접 손으로 다 썼다라는 것은 정말 대단합니다. 보통 정치인들이 대필을 시키는 경우도 많고 자기가 써봐도 10년 잡기에 관한 그 가벼운 글을 많이 쓰는데 우리 최은혜 의원님은 약 15년간 독일에서 공부를 한 그 경험을 봤다고 해가지고 정말 그 독일 사례를 독일어로 된 자료를 가지고 꼼꼼하게 정말 그 책을 썼다는 점에서 진심으로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 점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책을 읽어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우리가 한국 그 탈원전이 굉장히 문제가 많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탈원전의 그 모범 사례로 이야기하는 독일은 아마 잘 됐거니 독일은 선진국이니까 우리보다 잘했으리라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아 독일 탈원전도 정말 문제가 많은 거다. 이거를 하물며 그거를 30년, 40년 동안 준비해가 탈원전하는 독일이 이 정도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나라가 이거를 이렇게 3, 4년 만에 극복해가는 것이 얼마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책과 함께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만 최연의 의원이란 한 분의 인간에 대한 정말 깊이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항상 조곤조곤 이야기하고 말씀도 많지 않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정치인들과는 좀 다르다라는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상임위원회에서 참
예리하게, 예의가 바르면서도 예리하게 질문하는 모습을 우리가 여러 번 봤는데, 정말 이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깊이 있는 책을 쓸 수 있다는 것은 보통 우파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을 때 전자는 플러스, 또 이렇게 깊이 있게 공부를 하는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저는 다시 한번 인간 최은혜를 정말 더 존경하게 됐다,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제가 많은 국회에서 세미나를 가거나 출판기념회를 갔을 때 대부분 처음에 인사하고 3분의 2상 가고 나머지는 앉아있다 다 가는데, 이 지금 2시간 가까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정말 진지하게 듣는 모습에서 정말 최은혜 의원님의 인품과 또 많은 분들이 진실로 떠들썩한 정치는 아닙니다만은 최은혜 의원님을 사랑하는 분이 많구나 하는 점에서 정말 가슴 따뜻한 마음으로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병기 원자력 정책연대 위원장님께 축하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자력 정책연대로 소개를 해주셨는데 원자력 정책연대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수원 노동조합의 위원장 김병기입니다. 그러면서 원자력 정책연대를 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업계 합 노동계, 그 다음에 고생하셨던 원료님들, 또 환경계까지 전부 다 해서 이렇게 지금 원자력 전체를 나름대로 대변하고 있는 이러한 연대를 원자력 정책연대라고 하십니다. 그게 지금 송종순 조선대학 교수님하고 저하고 공동위장을 맡고 있는 이런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실 제가 이 종사자이면서 또 여기 아마 전공자들도 많이 계신데 그분들도 꼭 한번 읽어봐야 될 책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정말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실제 현장에서 일을 하는 종사자입니다. 지금 제가 37년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정말 선배님들과 계신데 이 자리에 들어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을 사실은 이 원자력에 바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최고의 애국자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을 지금의 반열까지 올려놓으신 분들인데 어느 순간 왜 갑작스럽게 적폐 세력이 되었는지, 도대체 대한민국은 어떤 시각으로 보기에 적폐가 바로 애국자가 되고 애국자가 적폐가 되는 이런 세상이 됐는지 정말 다시 한번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에너지 정책만큼은 이념과 사상, 정권, 정파 모든 것을 떠나서 정말 미래 후손들을 위해서 해나가야 될 정책인데 지금 그런 것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37년을 근무했고 앞으로도 몇 년 더 근무를 하겠지만 원자력 정말 안전합니다. 안전하지 않다면 제가 아마 제일 먼저 그 회사를 떠났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과 가장 원자력에서 가까운 데서 일을 하면서 지금 4기가 많이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원자력 정말 안전하게 돌리겠다는 그런 약속을 이 자리에 올려서 드리면서 진심으로 우리 최은혜 의원님, 우리 7,500여 노동조합과 또 원자력에 근무하는 12,000여 한수원, 또 원자력 전체 종사자들, 그분들이 정부에서 한 용역보고서에 보면은 지금 이 정책 대응하면은 2030년에는 약 1만에서 1만 2천 명 정도 인력이 감축될 것이라고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일자리를 늘리는 건지 일자리를 없애는 건지 이런 부분에서도 정말 그 마음이 아프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모든 원자력인과 함께 진심으로 이 대한민국 블랙아웃을 초강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전영기 중앙일보 논설위원님께 축하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중앙일보 전영기 논설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지금 신문에다가 글도 쓰지만 동시에 그 전파력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유튜브 방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생중계로 지금 여러분들 모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시간 반 이상 제가 유튜브 중계를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몸으로 올라왔습니다. 양복도 못 입고 왔습니다. 탈원전은 제가 보니 미신입니다. 그리고 우상숭배입니다. 근거가 없는 사교 집단입니다. 그 탈원전을 그 과학도 아니고 통계도 아니고 공부도 아니고 이 탈원전의 미신과 사교와 이 우상숭배를 가지고 이 나라를 끌고 가는 집단이 있습니다. 청와대 안에 우르르 걸어요. 그 인간들의 머릿속에 있는 그 근거 없는 탈레반 같은 학생 같은 그 미신들을 끌어내줘야 됩니다. 대통령의 머릿속에 그것이 있으면 끌어내야 됩니다. 그 미신, 그 우상숭배를 그 제거하기 위한 그 글이 저는 최현의 의원의 대한민국 블랙아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야당이나 여당이 아니라 좋은 책을 써서 제가 이걸 준비합니다. 저는 처음으로 국회의원들의 방송을 생중계를 처음 하고 있습니다. 이 좋은 책은 어떤 내용이 나왔냐? 그 미신 믿는 인간들의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독일에 대한 우상과 신화를 내가 벗기려고 합니다. 그 독일의 신화를, 그 우상을 우리 의원님께서 벗겨주셨습니다. 독일은 세 가지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 멋모르는 인간들이, 탈원전 인간들이 독일을 성지처럼 굴면서 숭배하고 무릎 꿇고 있는데, 첫째, 독일은 갈탄공화국입니다. 석탄공화국입니다. 그 나라 석탄 사람이 제일 발달이 됐습니다. 그거 하려면 지금 탈원전을 합니다. 탈원전에서 갈탄이 제일 많을 때 있는 석탄공화국의 나라인 거 아십니까, 독일이? 우리 석탄이 없어요. 독일은 그 탈원전을 해서 기껏 한다는 게 신재생을 하는 게 아니라 신석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Electricity Net라는 그 앱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저는 늘 갖고 다니면서 봅니다. 갈탄을 그 원전별로, 발전원별로 이렇게 막대 대포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요, 제일 길게 나와 있는 게 한 50% 되는 게 갈탄입니다, 석탄. 그리고 제일 조금 되는 게 원전이 있다 말다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태양광 많은 것 같습니까? 그것도 있다 말다, 있다 말다. 왜요? 밤이면 없어집니다. 풍력, 바람이 없으면 없어집니다. 결국은 탈원전 한다고 난리 폈지만, 그들 나라가 기껏 하는 짓은 태양광 한 20% 왔다 갔다? 석탄 50%입니다. 이래서 무슨 결과가 나타나는가? Electricity Man이라는 앱을 좀 탐욕 보십시오. 저도 기사를 쓰겠습니다만. 유럽에서 가장 더러운 공기를 마시는 나라가 유럽, 독일입니다. 1kW씩 발생하는 CO2의 양을 집계해서 실시간으로 모든 나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앱입니다. 가장 깨끗한 나라, 프랑스입니다. 가장 더러운 나라 독일입니다. 이쪽이 500g의 CO2를 배출하면 여기는 100g도 안 나와요. 이게 바로 과학이고 통계고 현실이죠. 이 현실 왜 이 사교든 한번 믿기 시작하면 헤어날 수가 없죠. 탈원전에 미신에 사로잡혀가지고 독일에 더러운 고기를 마시다가 또 모르고 있는 겁니다. 누가? 탈원전 미신이 있는 인간입니다. 자, 독일은 말이죠. 갈탄공화국이고 그 다음에 가장 더러운 공기를 마신 나라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통계가 매일 볼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독일은 그래도 왜 사는가? 이게 전기가 불안전하고 없어도 옆나라 프랑스에서 자꾸 꼬여요. 옆나라 프랑스는 원전을 많이 하는 나라죠. 그래서 깨끗하고 안전되고 풍부한 물을 끌어와서 사용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유럽 사회에는 그 뭡니까? 전력, 무슨 전력 통신 공급망입니까? 이런 교류망이 있어가지고 독일이 무너지면 전기가 없으면 프랑스도 꼬고 체크에서도 꼬고 스위스도 꼬고 다 이거군요. 이러니까 사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고립된 섬입니다. 에너지가 고립된 섬입니다. 우리가 에너지가 없다고 꿀꿀거리면 일본은 빠가요 이러면서 뒤돌아서 있을 거고, 저 중국 사는 사람들은 너 잘 만났다 하면서 사드 때 훌쳤던 것처럼 우리를 무릎 꿇을 겁니다. 우리가 희생의 민족입니까? 원전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절망적이고 일본도 절망적이고 이 동남아 이 동아시아에서 그 절망적인 에너지에 고립된 나라 이 나라에 원전을 없애버려서 공급이 전기도 못 받고 이 더러운 공기를 마시게 되고 석탄도 없는 다 수입한 미국 북한에서 수입해 갖고 온 석탄 받아 갖고 쓰는 마당에
이런 그 조건이 전혀 다른 나라에서 독일을 그 저 탈원전의 그 종주국으로 모시고 말이죠. 모실 게 없어서 독일을 축구단으로 모시면 되지 말이죠. 왜 탈원전을 모신 거 아닙니까? 이와 같은 독일의 그 미신을 잘 벗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나오는 이 문제를 이 원전 미신 민 탈원전 미신 있는 이 청와대와 그 주변에 청와대도 뭡니까? 그 부동산 요새 때려잡고 난리치면서 더욱더 땅값 올리고 있는 그 김수현 사회수석 그자입니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그리고 산업이 뭔지도 모르고 이제 환경운동이나 이제 물리학이나 쭉 하면서 했던 뭐 과학기술 보좌관, 문미옥 과학기술 보좌관 그 두 명이 원인입니다. 청와대 김수현 사회수석, 청와대 문미옥 과학기술 보좌관 두 분 대통령의 약위를 붙들고 탈원전 미신을 주입하고 있는 원흉입니다. 이 원흉은 본인들한테는 매우 뼈 아픈 말일지 모르지만 전 자연인을 비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망치는 자들에 대한 참으로 명예로운 추모입니다. 이제 물러나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런 분을 썼더니 대국기구 산업부 장관이 저를 언론중재위원회로 고발을 했던 거예요. 하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두 가지를 명예에서 냈대요. 하나는 영국 원전 수출 말아먹은 대국기구 산업부 장관 했는데 자기는 원전 수출 말아먹은 적이 없고요. 그러면 영국의 그 우선 지위 협상 박탈당한 거 이 백운규 장관 시절에 벌어진 일인데 원전 수출 우선 지위 협정을 박탈당한 게 원전을 말아먹은 거 아니면 뭐가 말아먹은 겁니까? 안 말아먹었어요. 그렇다면 나 처음으로 언론중재위원회 신청했대요. 또 2030년에 만 명의 그 원전 인력이 없어질 테니 그게 더 우리를 위험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 그거 문제다라고 지적했더니 이분이 뭐라고 그러시나 합니까? 만 명이 아니라 뭐 7,500명인가? 이게 호의사실입니까? 돌았어요. 이들의 그 세상을 인식하는 능력이라는 게 육다입니다. 이런 자들한테 탈원전 맡길 수 있습니까? 절대로 안 되죠. 저는 정치국에서 35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저는 여당이나 야당에서 몹시 조심하게 말하는 게 습관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외칩니다. 탈원전 이건 악이라고요. 저는 이 분야에 관해서만은 자신있게 말합니다. 이거는 미신이고 우리를 멸망의 구렁텅이 이 나라를 이끄는 악의 물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말씀입니다. 대통령도 애국심인 분이니까 제가 여기서 의원님, 최 의원님께 제가 정신으로 제안합니다. 애국심을 가지고요. 이 여야가 초당적으로 탈원전 정책 폐기 공동 대표 기자회견을 열어주십시오. 누구냐? 박수 주십시오. 또 김병준 여기가 한국당입니까? 예.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 그 다음에 어디죠? 바른미래당 누굽니까? 어느 대표죠? 손학규 대표. 그 다음에 평안 무슨 당? 네, 정동영 무슨 대표, 정동영 대표, 그죠? 대표가 모여가지고, 우리가 정쟁을 하고, 많은 저기, 그 충돌이 있지만, 탈원전에 관해서만은, 나라의 기술을 지키고, 산업을 지키고, 수출을 지키고, 항모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이 4당 대표는 탈원전 정책만을 폐기하자는 기자회견과 공동 이 발표를 좀 합니다. 괜찮습니까? 북한에 가는 것만 초당적으로 하자고 그러지 말고 이 탈원전 하는 것도요 이 4당 대표가 초당적으로 해서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 일을 정치인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시민사회도 그만하시고 정치운동 하십시오. 저는 그걸 부탁드립니다. 이 4당 대표가 하나가 되어서 탈원전 정책을 폐지해야 되고 공동선언을 하는 그날 대한민국은 다시 웃는 날 될 것입니다. 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리고 계신 유종현 프리덤뉴스 고문님께 축하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네, 마지막 순서니까요.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 좀 모셨습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앞에 기자분이 아마 신문기자 출신이라서 신문기사체로 아주
프랙티컬하게 길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는 방송기자 출신입니다. 방송기자답게 뭐가 비교되는지 여러분 해보시고요. 우리 최 의원님이 저희 프로그램에 나와서 한번 그 대담을 하신 거 있는데 현역 의원으로서 대담에 오시는 것도 저희가 영광이었지만은 실제로 그 내용이 애국적이고 현실적인 프랙티컬한 내용을 갖고 대담을 해주셨어요. 그 제가 그날 대담을 요청하기 위해서 새벽 3시 반에 사실은 카톡으로 문자를 드렸습니다. 그때 제 생각은 아마 지금쯤은 주무시거나 아마 휴대폰을 잘 충전 중이어서 카카오톡 신호음이 뭐 업무를 방해하지 않겠지 하는 생각에서 카톡을 드렸는데 새벽 3시 반에 바로 리스폰스를 하시는 거예요. 딱 보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약간 그리고 아 이런 이 안 주무셨습니까? 그랬더니 아 네 제가 지금 그때가 바로 우리 사이의 블랙아웃 직전이었습니다. 최고 뜨거울 때 날씨가 더워갖고 그거를 아마 고민하시면서 뭔가 의정활동에 한 부분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래서 내일 그러면 우리 그 내용으로 대답을 좀 모시겠습니다 하고 정정히 말씀드렸더니 그 카톡 말씀드렸더니 아 내일 제가 중국 출장을 갑니다 이렇게. 그런데 제가 그때 받은 인프레스는 제가 기자생활 35년 동안 최고의 그 기분 좋은 이렇게 의정활동하시는 국회의원들이구나. 사실 우리나라 많은 유권자들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여도 국회의사당의 의원분들을 존경하고 있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하는 일보다는 자기 권력 쟁취를 위해서 하는 일들이 더 컸고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위선적인 행동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최민혜 의원님은 아주 정정당당하게 공부하시고 그래서 대담을 모셔서 대담을 하는데 그 김승진 낭만의사랑 대담을 하는데 그 철도 얘기가 나와서 제가 철도의 기관사 그 열차 그 제동 이론을 잠깐 예, 그 말씀드렸더니 아 운동 2법칙의 F equal MA force is mass power mass by acceleration 질량은 아 힘은 아, 질량 곱하기 가속도다 하는 그 이론의 제동권이 그것까지 다 알고 계셨어요. 저렇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 빨리 끝내라는 목적이 있어서 제가 끝내겠습니다. 그 미국의 조지 허버트 워커부시 아버지 부시 시대에 그 정권이 빌 클린턴 행정부로 공부할 때 빌 클린턴은 로이어였죠. 변호사였는데 아버지 부시는 경제학과를 나오신 분인데 경제 전문가한테 뭐라고 공격을 했냐면 It's the economy, stupid. 바보야, 문제는 타원전이야. 그 말씀을 우리 태연의 의원께서 역시 예, 책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잘 써내신 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독촉이 많아서 방송기자가 사실 짧게 하려고 했는데 길어졌네요. 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1부에서 인사드린 국제방송 김세정 기자입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장시간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2부에는 그 학생들하고 그 여기 이 자리에 김진명 능화학교 네. 집회였습니다. 작가이신 김진명 작가님이 오셔서 우리 그 학생들과 그 저자와의 그 이야기 나누는 것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 무엇보다 좀 앞으로 많이 그 나와주시고요. 제가 오늘 이 북콘서트를 하면서 많은 축하합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가 이때 그 송기정 선수가 떠올랐습니다. 송기정 선수가 베를린 올림픽에서 마라톤에 승리한 직후에 친구에게 우편 엽서를 보냈는데 딱 세 글자 슬프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송기정 선수가 그 마라톤에 그때 인간의 마의 법이라는 2시간 30분을 깬 그런 놀라운 기록으로 그 세계 챔피언이 됐는데도 이 사람의 기분이 슬프다. 왜냐하면 일장기를 달고 그 위에 섰어야 됐고 이 마음. 근데 제가 오늘 사실 이런 책을 쓸 필요가 없는 나라에 살아야 되는데 이런 책을 써서 축하를 받는다는 그 축하라는 말이 저한테 진짜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정말 슬프다라는 그
저는 그 포스트카드가 지금 머리에 있거든요. 그 사진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스듬하게 슬프다 이렇게 쓰셨는데 그게 떠올랐습니다. 하여튼 이 장시간 이렇게 그 와주시고요. 이 자리에는 또 굉장히 제가 의미가 있는 게 제 인생의 8월은 그 철도입니다. 그래서 저를 오늘에 있기까지 만들어주신 우리 철도 가족이 제가 무슨 일을 하든 설령 제가 지나간 탐사가 되더라도 보살펴 주실 우리 철도인들 많이 그 와 계시고요. 지금 전국에서 저를 많이 응원하고 현장에서도 아까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가 오늘 기관사 운전해야 돼서 못 가본다고 죄송하다고 이렇게 왔고 또 더 많은 우리 분들이 정말 저하고 이렇게 안 친해져서도 됐을 우리 원전 산업계 우리 이병용 그 님과 우리 주한규 교수님 뭐 한 시간 여기서 특강을 하셔야 되고 제가 이 책을 내면서 사실 참 부끄러웠습니다. 이런 대가들 앞에서 제가 이런 책까지 내야 된다는 게 정말 번데기 앞에 주름 잡는 거라 너무 죄송하고 말씀을 모셔야 되는데 오늘 이렇게 장시간 이 말씀 다 들어주시고 이렇게 와서 앉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또 고교연합 정말 그 큰 무더위에 그 좀 집회해주시고 정말 너무 그 제가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나라의 이 거대한 장치 산업인 원전과 철도 또 두 산업이 또 비슷합니다. 굉장히 그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시작해서 그 자립하고 또 자체 원천 기술까지 확보한 두 분야가 힘을 합한다면 정말 대한민국의 새로운 길이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철도도 지금 70% 이상이 다 정차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동들, 그러니까 시설 통역, 우리 철도 통역의 대가이신데 그 다 와 계신데 그 정차가 돼서 정말 그 전기가 없으면 우리가 기차나 철도도 다 서다 가다 할 거고요. 지하철은 100%, KTX는 100% 전기로 갑니다. 그래서 사실 알게 모르게 그 굉장히 그 두 분야가 많은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함께 한다면 좋은 길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또 울진군에 그 피해 입은 분들도 많이 주민들이 와 계셔서 정말 제 마음은 오늘 그분들이 어디 뭐 장소도 마땅치 않다고 하시고 해서 제가 이 큰 방을 빌려서 이렇게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 마음 아프면서 또 이렇게 장시간 그 함께 해주신 데 대해서 정말 너무나 깊이 감사드리고 오늘의 우리의 이 정성과 그 슬픔이 정말 대한민국 미래에 우리 원전 산업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는데 큰 힘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여러 가지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시고 또 많은 분이 아시겠지만 제천에 사셔가지고 좀처럼 그 웬만해서 서울에 안 오시는데 이렇게 또 너무 일찍 제가 오셔가지고 긴 시간 그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그 앞으로 그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작가시라서 제가 오셨거든요. 좀 그 이 사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부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사와의 콘서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부 사회를 맡은 스웨덴 브런치 박대기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2부 저서의 대화 북 콘서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사를 준비하는 동안 그동안 저희가 동영상을 만들었는데 동영상 시청하시면서 2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수고하셨어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좋은 책 어제 70부 문자로 아니 그 책이 너무 좋아서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전국에 있는 이성계 남유라 기자는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과학의 문제다. 해군 패널에서 나오는 독성 태균은 원자력 발전소에 그 단위 에너지당 300배가 넘는다. 원전 없이 대한민국이 성장과 발전, 복지를 유지할 수 있는지 이 정부는 분명히 답변해야 한다. 꽃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고구려, 그리고 최근에 미중전쟁을 쓰신 대한민국 최고의 베스트셀러 작가이신 우리 김진명 선생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원자력 대학생 연합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세종대 원자력공학과 꽃미남 브레인 이용희 학생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또 다른 우리 원자력 학도입니다. 중앙대 에너지 시스템 공학부 원자력 전공 얼짱 박지연 학생을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제가 그 작가 생활을 거의 한 30년 가깝게 해오고 있는데요. 사회를 보는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제가 이 사례를 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냐면 이 최연애 의원이 쓴 이 책이 제가 이제껏 본 책 중에 가장 잘 쓴 책이다. 저는 이제 독자들이나 시민들로부터 작가님은 이 세상에 제일 잘 쓰여진 책이 뭡니까? 하는 질문을 종종 받고 납니다. 그럴 때 이제 제가 대답하는 게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이라는 책이 가장 잘 쓰여졌다. 굉장히 간결하고 집약적이면서 무엇보다도 아주 쉽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이제 루소나 몽테스키웨나 볼테르나 로크나 토크빌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같은 책들을 썼어요. 굉장히 두껍습니다. 근데 이 미래의 자유론은 굉장히 얇아요. 얇으면서도 그 사람들이 그 장황하게 쓴 모든 걸 합한 것보다도 훨씬 쉽고 간단하고 재밌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그런 책이 한국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여기 대한민국 블랙아웃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연애 의원님께 내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겠느냐, 너무나 오랜만에 나온 올바른 책인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내가 제일 싫어하는 천박한 일을 시키더군요. 사회를 받아라. 자, 우리 그 학생 아까 그 굉장히 예쁘다고 소개하던데 세종대학교 원자력 전공하고 있습니까? 세종대학교 원자력과학과죠. 세종대학교. 오늘 그 1부에서 이 최연애 의원님의 북 콘서트 분위기는 어떻게 느꼈어요? 사실 이제 이렇게 이런 자리에 처음 와보고 들게 돼가지고 낯설기만 한데 그래도 이제 제가 존경하는 작가님도 있고 엄청 좋은 내용의 책을 접할 수 있게 되어서 뜻깊고 좀 설레는 기분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중앙대학교 역시 원자력공학 전공하고 있습니까? 예. 네, 저는 원자력 에너지 시스템 공학부에서 원자력 전공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 원자력은 왜 위험하다고 생각하죠? 사실 저는 되게 속상한 게
제가 지금 배우고 있는 사람으로서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은 학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짧은 시간 내에 가장 공학 중에서 역대가 제일 짧은 분야이기도 하고 기계공학, 전기공학, 뭐 화학 굉장히 다양한 역시. 분야들이 다 섞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제대로 잘 모르시더라고요. 후쿠시마 같은 경우만 해도 그냥 원자 핵에 의한 직접적인 그게 원인이 아닌데 아 저거 핵폭발이다 저거 우리 그 원자 폭탄이랑 같은 그 폭발이다 위험하다 그게 아니거든요 사실 얘기하면 길었으니까 자세히 얘기는 안 드리겠는데 저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고 보고요 저는 아직 전공생이라 감히 단언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는 정말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함을 자랑하는 발전소고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고 계속 교수님들과 연구하시는 선배님들이 다 하고 계시니까 저는 감히 안전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최 의원님, 이 누구보다도 지금은 우리나라의 전기 문제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책을 보니까 이게 단순히 연료를 뭘 쓸 거냐, 원자력을 쓰느냐, 화석연료를 쓰느냐 이런 아주 기초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좀 더 깊게 들어가서 아까 얘기했던 그 교류 문제, 직류 문제, 그것을 변환하는 문제, 그 성전 거리, 게다가 경제, 전기요금을 비롯해가지고 환경 문제, 정치 문제까지 그 전부를 섭렵해가지고 쓰셨어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많은 분들이 얘기했는데 하나 얘기 안 하는 것이 역시 원자력의 그 위험성입니다. 원자력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막연하게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그건 왜 그렇고 또 그것이 그 극복이 못 되는 겁니까? 원자력이 갖고 있는 본질적이자 최고의 문제인 겁니까? 그게? 네, 우선 먼저 제 책을 또 지나치게 이렇게 칭찬해 주셔서 정말 그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필력이 가장 좋으신 작가님께서 칭찬을 해주신 데 대해서 제가 특별히 제 마음에 간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제가 뭐 최고의 전기 전문가가 된 것은 아니고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일반 국민의 차원에서 그 알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접근한 것이 오히려 너무나 그 훌륭하신 전문가들이 쓰신 것보다 같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해도를 높여주지 않았나 이런 그 생각을 하고요. 지금 안전성 이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저는 안전성의 문제는 그 상당히 이런 국민 선동 어떤 여론에 대한 그런 왜곡 이런 부분에서 많이 비롯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뭐 얼마 전에 나왔던 영화 판도라 같은데 그런 전혀 사실에 맞지 않는 그런 장면들을 본 것이 그 한 컷이 아주 머릿속에 남아가지고 원전은 위험하다 이런 뭐 수많은 그 좀 뭐 여러 가지 그 문제들 그거 글로 써놓은 것은 다 남지 않고 그 한 장면이 머리에 남아서 그 이제 선동이 많이 돼서 그렇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안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기술 발전의 측면에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철도만 하더라도 기차가 처음 나왔을 때는 우리 책에도 나옵니다. 매일 한 건씩 그 사고가 날 정도로 최초의 철도는 정말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또 비행기는 더했죠. 막 떨어지고 그렇지만 우리 인류는 모든 문제를 그 기술 발전을 통해서 이제 극복해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원정도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이제 아까 가득 메우셨던 많은 전문가들께서 정말 그 세계 최고의 그 지금까지 수준을 가져오셨듯이 앞으로 그 연구를 통해서 정말 더 완벽한 기술을 만들어내주실 거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저는 과학과 기술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인류의 그 역사 과정, 발전 과정을 보더라도 과학기술의 그런
발전을 굳건히 믿고 또 우리 과학자들, 기술자들 대부분의 분들이 굉장히 성실하고 헌신적이고 최선을 그 다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을 믿고 그 안전을 좀 그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말이 길어졌는데 한 말씀 더 드리면 그 어떤 사람은 제가 철도공사 사장할 때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어떻게 다리 뻗고 자느냐. 그리고 저기 기관사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데 그리고 그 차량 그 하는 사람들이 그 기술자들이 제대로 정비하는 거를 믿을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느냐 이런 걸 묻는 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역대 사장 중에서 제가 우리 직원을 믿고 또 우리 기술자들을 믿기 때문에 정말 그 자는 동안 푹 잘 자는 그런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 원전의 그 종사자들, 전문가들은 저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기술을 조만간 만들어내실 것으로 저는 확고하게 믿기 때문에 이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합니다. 예, 그 사고가 날 것이 두려워서 아예 포기해버리는 것은 인류가 걸어온 길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군요. 우리가 이제 그 다시 한번 이 원전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가장 내세우는 게 역시 안전 문제이기 때문에 또 한 번 그 안전 얘기를 하자면 참 학생 얘기를 들어보니까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는 그 보일러 자체의 원자력 발전 시설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이 쓰나미 같은 외부의 문제에 의해서 발생이 된 건데 그것이 원자력 자체의 사고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다 이런 뜻이었나요?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저도 조금 힘들 것 같아서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편하실.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이제 그게 이 파도가 넘어와가지고 이게 이 원자로는 이제 도심이 자꾸 달아오르니까 그 냉각시키기 위해서 항상 이제 이 순환 펌프를 돌려줘야 되는데 그 순환 펌프가 넘어온 물에 의해 가지고 이제 꺼져버렸다. 이게 이제 그 직접적 원인 같은데요. 지금 그 우리나라가 이번에 새로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유럽과 미국의 기술 기준을 다 통과한 유일한 그 원자로 시스템은 이게 물이 넘어오지 않아 수중에서도 24시간 항상 작동된다. 그런데 그렇습니까? 네, 자동으로 제어하는 장치가 다 착한 것이라서 우리는 후쿠시마 같은 사고는 날 수 없다. 저도 이렇게 분석해 봤습니다. 예, 그 전 세계에서 일어났던 모든 원전 관련 사고 중에서 가장 컸던 것이 이제 하나가 후쿠시마고 하나가 또 뭐죠? 체르노빌이죠. 체르노빌은 그게 그 사고 원인이 멀쩡히 있는 원자로에 그 흑연 감속제를 거기에 현장 소장이 뭐 실험을 한다고 감속제를 다 빼버렸기 때문에 난 사고다 그런 얘기가 있는 게 맞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면 실험으로 인해서 출력 제어를 하지 못해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흑연 감속제를 빼고 이제 조절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고가 일어난 그런 상태. 그렇군요. 그리고 체르노빌 사고하고 드리마일 사고의 차이는 드리마일은 체르노빌 못지않은 큰 이 노가 달궈져가지고 인도가 내리는 사고가 났지만 자동으로 이중 삼중으로 차폐막이 내려앉아서 사람이 하나도 안 죽었고 한 사람도 방사선 오염이 안 됐고 체르노빌은 아예 그거 자체가 없는 도움 자체가 없는 정말 사고를 구식형이라고 그래서 이제 사고가 난 건데 지금 그거보다 수십 배 수백 배 안전 강화되어 있는 우리 원자로를 그런 이유로
폐기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도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전공을 하시지 않고 직접 찾아오시지 않은 분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시는 부분인데, 이제 원자력 발전소 자체도 엄청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체르노빌 사건도 그렇고, 이제 이번에 이런 후쿠시마 사건도 그렇고, 사고도 그렇고, 안전적으로, 안전성 측면에서 굉장히 이제 입증이 되지 않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이제 뭐 어떤 자연재해라든지 그런 사고, 인재로 인해서 이런 사건들로 이제 전공을 하신 분들이 많은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원자력 관련해서. 최 의원님은 어떻습니까? 그 우리 이 일반인들의 상식으로는 지금 이제 이 북극의 그 얼음이 녹다 못해서 맞는 빛까지 다 지금 녹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도로 땅으로 넣지 않는 한은 이 지구가 그 너무너무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전부 화석연료를 뺀 것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렇다고 알려져 있고요. 제가 답변하기 전에 우리 두 학생이 우리에게 많은 질문서를 가지고 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그 질문을 하셨는데도 우리 학생들이 너무나 대단하게 답변을 잘해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두 학생들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 좀 박수를 먼저 한번 보내주세요. 브랜드 마스코트로 이렇게 저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기쁘고 든든하고 자랑스럽고 또 이 원자력 공학이 느닷없는 이런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굉장히 좌절에 빠져 있을 것으로 알고 어른된 입장에서 더 걱정하는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그 활발하고 정말 그 답변하는 거 보니까 뭐 박사학위를 벌써 받아도 되지 않을까 제가 중학교 교수님 계신데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너무 그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공부를 저도 사실 이 학생들보다도 못한 상태에서 일반인 상태에서 공부를 이제 해봤더니 정말 이 우리 그 저 지금 현재 그 우리 현대 문명에서 기술적으로 전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세 가지더라고요. 원전하고 석탄비 가스 그리고는 재생에너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 가스 발전이나 이런 화석연료 발전은 앞으로 어찌됐건 좀 줄여나가야 된다. 그 기후온난화 뭐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는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이게 단순히 도덕적인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기후변화협약에서 다 어느 만큼의 그 CO2를 배출을 줄이겠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위반하면 굉장히 많은 그 배출권을 우리가 그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조사 자료를 봤더니 우리가 지금 원전을 다 없애고 석탄 발전으로 하게 되면 약 1조 4천억 원이 넘는 그 배출권 거래 가격을 추가로 내야 된다. 이런 그러니까 이게 도덕적인 문제 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엄청난 경제적인 이제 문제도 가져오는 이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 그 화석 연료 발전소 부분은 좀 그렇게 우리가 좀 마음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 제가 이 말을 조심스럽게 드리는 이유가 요새는 석탄 발전소 같은데도 엄청난 그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석탄을 뭐 이렇게 액화 가스처럼 만들어가지고 요새는 또 석탄이 가장 청정하다 이런 그 주장도 나올 만큼 저는 이 에너지 분야에서는 기술 발전이 눈부시게 되고 있고 또 이렇게 서로 경쟁하는 것은 아주 가장 좋은 미래의 답을 찾는 것이 방법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예, 그 상식으로 보면은 또는 지성으로 보더라도 가장 큰 환경 파괴의 주범은 화석연료인데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화석을 추구하고 하는 건데 거꾸로 우리나라 환경운동가들은 화석연료가 아니라 원자력이 환경에 가장 나쁜 악질범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것도 저는 정말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저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랑 원자력 발전은 같이 가야 되는 이제 동반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정말 많은 환경운동자분들께서, 운동가분들께서 이제 원자력에 대해 굉장히, 그러니까 원자력을 적으로 돌리는 거죠. 저희는 이제 같이 가는 동반자다, 너희는 동지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그 상황이 이제 하다가 이제 지금 이 상황까지 오게 된 배경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그 이용희 학생이 이제 동반자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 공부를 해보니까 그 재생에너지는 굉장히 그 간헐적입니다. 지금 날씨에 따라서 그 날씨가 기후 조건이 맞아야 발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천수다 발전소다 이렇게도 이제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인위적으로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운영하려면 반드시 백업 발전소를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백업 발전소를 무엇으로 하느냐, 이게 이제 문제의 초점인데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전영기 그 논설위원님께서 아주 강하게 그 말씀하셨듯이 독일은 탈원전을 하는 대신 석탄을 백업 발전소를 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CO2를 많이 발생하고 정말 그래서 에너지 전환 정책의 패러독스다 이런 현상이 왔는데, 영국의 예를 보면 영국은 그 백업 발전소를 원전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국은 재생에너지를 거기 좀 3020 이런 정책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 오염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동반자를 누구로 하느냐, 그러니까 동반자가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게 재생에너지의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에도 썼지만 그 2000년 처음 독일이 재생에너지 그 도입 정책을 할 때부터 2017년까지 재생에너지의 발전 용량은 10배 이상 늘었는데, 그 화석연료 발전소는 그대로입니다. 거의 100기가와트 수준에서, 그러니까 단 1기가, 한 불과 2, 3기가만 줄였을 정도로 그냥 두 개의 시스템을 운영하는 이런 꼴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반자를, 근데 어차피 우리가 저 재생에너지를 하려고 한다면 어떤 동반자를 선택하느냐, 이것을 이제 고려한다면, 그러니까 환경을 고려한다면 탈원전을 하는 것은 완전히 이 모든 이념에 반대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자기들이 목적으로 한 이거에 완전히 역행하는 정책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가장 큰 오해와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은 원자력 발전소 30%를 없애고 그걸 재생에너지 30%로 넣으면은 전기 총량은 똑같다, 이게 착각이다 이런 말씀이군요. 네, 그게 아주 가장 결정적으로 잘못 알려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에너지 전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기만술이다. 에너지는 전환되지 않고 있고 에너지 시스템의 이중화만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전기요금이 인상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뭐 아무리 정부가 어떠한 모습을 부린다 하더라도 이 과학의 원리를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전기 요금을 미 인상이 안 된다 이 말은 거짓말이다. 저는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전기 전문가들 해도 많으셔서 제 말 중에 틀린 게 있으면 즉각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가 원자력은 거인인데 지금 신재생 에너지는 여기 지금 앞에 저거 유치원 애들 있잖아요. 유치원 애들 앞서서 거인을 뒤에다 놔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거인이 혼자 해결하면 될 문제를 유치원을 가지고 계속 유치원을 갖다가 벗어날 수 없는 요 조그만 그 저거잖아 능력을 가지고 이 거대한 이 거인의 능력을 저거죠 훼손시키는 거죠. 이게 없어도. 못하죠. 없으면 못하지만. 제 책에 읽어보시면 지금 현재도 독일이 완전히 재생에너지를 다 꺼버려도 아무 그 염려 없이 돌아가는, 심지어 예비율이 우리보다도 높은 30%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1년에 30조 원이 넘는 보조금을 주면서 이 아주 미진장 돈을 퍼붓는 이런 정책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이해할 수도 없고, 이것을 우리나라에서 따라한다는 것은 정말 무모하다. 그리고 만일에 이게 독일이 하면
더 첨언을 하시 드리면은 이게 이중화를 한다는 것은 엄청난 위험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지금 현재 발전을 해서 저거 본 전력으로 판매를 해도 사용할 수 없는 예? 네. 저거 가치가 없는 지금 에너지 정책을 쓰고 있는 거죠. 이게 유치원 애들 정도의 전력을 생산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면 좋은데 전혀 도움을 줄 수 없고 또 그걸 전환하는 과정에 인버터나 이 장비들이 실제 메인 전력 시스템을 파괴할 수 있는 엄청난 네. 이 저거 폭탄과 같은 이런 잡음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사실 네, 그래서 독일에서 그 전력망 제어 비용이 하늘처럼 치솟아서 네, 그게, 더 네, 그게 지금 큰 그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면서 또 전력망이 그 블랙아웃이 될 위험성을 기하급수적으로 높이는 그 요인이 되고 있다. 제가 그렇게 책에서 썼습니다. 제 경험을 하나 더 말씀. 아니 잠깐 조금 있다. 우리 학생들이 너무 사랑스러운 학생들이 일로 나오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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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학생들 그, 먼저 얘기 좀. 혹시 그 오늘 그 의원님께 질문 별 갖고 나오셨나요? 네, 저희가 책 읽고 또 여기 모든 다른 저희 원자력 대학생 연합에 있는 학생 회장들이랑 또 한번 정보 공유하고 하면서 의원님께 책 읽고 책 읽고 궁금한 점이랑 그 외에 궁금한 것들 조금 추려왔는데 저희가 그러면 질문 좀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아유 떨립니다. 반대로 시험을 보게 돼서. 네. 일단 제가 책을 읽으면서도 정말 많이 배우면서 왔어요. 저는 약간 원자력 전공생인데 막 독일의 그런 전력 산업 구조, 우리나라의 전력 산업 구조나 막 뭐 전류, 뭐 전기에 대한 각종 지식들을 저도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면서 보게 되어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의원님 전공이 어떻게 되시지? 이러면서 프로필을 봤는데 도보동문학이랑 경영학 전공이시더라고요. 네. 근데 너무 너무 잘 써놓으셔서 정말 전문가처럼 진짜 쓰셨는데 일단 서론에서도 읽었지만 이 책을 쓰게 되신, 집필하게 되신 결정적인 계기 일단 저희가 먼저 듣고 싶습니다. 네, 그 탈원 제가 이제 산자위를 쓰면서 그 탈원전 정책을 접하면서 정말 이 급진적이고 너무 조속적이고 그런 이제 문제를 접하면서 너무 나라 걱정이 많이 되고 그래서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또 다들 독일을 이제 무대로 했다 뭐 독일이 잘 되고 있으니 걱정 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서 제가 또 이제 독일에서 오래 공부도 하면서 좀 독일어를 잘 하니까 제가 독일 책을 구해서 정말 굉장히 많은 책과 또 독일의 공공기관에서 나온 공식적인 통계들을 제가 다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하니까 뭐 그런 거 다 합하면 거의 수십 권을 이제 읽었는데 저도 한 절반 읽을 때까지는 완전히 헷갈리고 갈피를 못 잡고 제가 그 용어 자체도 너무 어려워가지고 굉장히 이제 고생을 했는데 그 이제 여러분도 우리 학생들도 공부할 때 그렇듯이 어느 능선을 넘으니까 이제 바깥에 풍경이 보이기 시작하고 제가 좀 머리가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저는 뭐 이 자리에 또 우리 주한규 교수님도 계시고 너무 그 전기 대가가 많이 계셔서 이 책을 낼까 말까 참 사실 굉장히 고민도 많았는데 어떻게 보면 일반인이 봐도 이렇다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거를 얘기할 수 있는 게 필요하겠다 이제 해서 제가 이제 책을 쓰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책에 맨 뒤에 그렇게 썼습니다. 이런 책을 쓸 필요가 뭐가 있나. 사람이 상식만 가지고 있으면 되고 또 제 생각에 정말 국가가 다 알아서 해주면 국민이 이런 것까지 다 공부해가면서 해야 되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 이 아무 필요 없는 얘기를 이렇게 길게 써서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좀 썼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제 취지는 그거였고 우리가 이런 정책으로 저는 뭐 우리 학생들도 걱정이고 우리 울진군이나 이런 피해 지역의 주민들도 너무 걱정이고 또 우리 저 원자력 정책 연대나 직접 종사자 이런 분들도 다 걱정이고 마음 아프지만 더 근본적으로 저는 이 정책이 정말
아니다. 그런 생각이 저를 이 책을 쓰게 만든 동력이었다. 왜냐하면 단순히 굉장히 좋은 이제 미래를 가는데 15,000명 정도가 일자리를 잃는 문제다 이렇게 했으면 제가 희생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현역을 봤을 때는 이 15,000명이 일자리를 잃는 문제가 아니었다. 이 원전 산업이 망가지는 진짜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 5천만이 다 무너지는 망가지는 그런 이슈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그 많은 부끄러움과 또 많은 오류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용기를 내서 그 책을 썼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혹시 그 질문하고 싶은 게 있습니까? 네, 저도 이제 책 읽으면서 이것만의 질문 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해본 게 있었는데 지금 이제 책에서 사실은 이제 요즘에 약간 예민한 그런 단어이기도 한 단어가 많이 나왔는데 포퓰리즘에 대해서 몇 번 써주셨어요, 책 내에서도. 네, 사실 제가 원자력 했을 때 사실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가 원자력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게 정말 원자력을 정말 좋아하고 이제 순수하게 열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공학도로서 정말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 포퓰리즘이라는 단어를 써주셔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사용하게 되셨는지 이제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어떤 자세를 가지고 뭐 임해야 될지 그런 것들 개인적인 네. 생각이 제가 포퓰리즘이라고 쓴 것은 뭐 에너지 원이나 에너지 정책 자체가 포퓰리즘이라기보다 이 재생에너지는 아마 책을 보셨고 또 우리 저 원자력 공학부로서 아마 잘 아시겠지만 재생에너지 자체는 그 가동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기껏 많아야 100%를 설치해놓으면 그 시료 용량이 20% 정도가 가동되면 아주 수익성이 좋은 그런 이제 발전원이다 보니까 사실 누구나 어떤 사람이 자기 돈을 넣어서 그렇게 수익률이 떨어지는 데다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는 어느 나라든지 간에 보조금 사업입니다. 근데 이 보조금을 현금으로 지급을 해주다 보니까 이거는 당연히 이제 포퓰리즘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우리 집에 태양광, 우리 집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붙이는 순간 나는 앞으로 15년, 20년 보조금을 받게 된다고 이런 상황이 된다면 어떤 사람이 이 정책에 반대를 하겠습니까? 많은 대중들이 이 정책을 하면 나라에 엄청 큰 피해가 오겠다 이런 걸 알면서도 결국은 자기가 투자한 거에 대한 수익률을 회수하고 또 자기가 투자한 돈을 이제 또 받고 또 매달 월급처럼 나오는 이 보조금을 거부하기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현금을 가지고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게 올바른 적정한 그 보조금인가 이런 거를 판단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도 없어지고 오로지 그 현금을 분배하는 이런 소득 재분배의 구조로 가기 때문에 제가 그걸 이제 포퓰리즘이라고 붙인 겁니다. 그래서 그 지금 그 하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의 이 보조금 정책이 이런 포퓰리즘으로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올바른 길을 가기가 힘들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제가 오늘 어제 아침에 제가 이제 그 SNS에 많은 걸 돌렸는데 그 저기 돼지고기 태운 기름을 가지고 지금 전기를 생산하겠다 이런 법안을 지금 그 정부가 냈습니다. 법안 이름이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시행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우리 주민들만 피해를 입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돼지까지도 우리 탈원전 정책의 피해자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보고요. 또 이 돼지들도 불쌍도 하지만 또 돼지 한 마리를 다 태워서 얻은 기름이 도대체 얼마의 전력을 발생하는 것인지 제가 지금 그 전력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놨습니다. 뭐 몇백 그램짜리 돼지를 다 태워서 나온 기름이면 몇 킬로와트를 얻을 수 있을지 그러니까 네, 그건 생삼겹살을 태우겠다는 게 아니고 네. 아마 그 네. 삼겹살 집 음식 특점에서 나오는 그 기름 네. 나무들을 폐유를 걷겠다 그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그 보조금 제도와 포퓰리즘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폐유를 걷는
그거를 돈을 주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그 어떤 그 순환의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그 양돈 농가에서도 관심을 가지게 되고 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해서 나중에 그렇게 되는 구조로 갑니다. 사실 그 음식점에서 돼지 고기 먹고 남은 기름을 모아서 한다는 건데 그게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어떻게 수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정책은 하는 게 아니다.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이런 정책을 하는 것을 보고 이게 그 아마 2030년까지 20%의 그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가지겠다 하는 그 20%라는 숫자에 맹목적으로 집중하다 보니까 정말 이런 무리수까지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런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게 다 유치원생도 그런 생각 안 하겠다. 맞물려서 돌아가게 되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가장 충격을 받았던 것은 우리나라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문에 원전을 안 하겠다 이건데요. 막상 그 사고를 당한 일본은 오히려 원전을 훨씬 더 확대를 하겠다. 이게 이제 두 달 전에 발표된 일본의 미래 전력망 구축 그 계획입니다. 또 이제 그 우리와 항상 경쟁력에 놓여 있는 중국도 이 원자력 발전소를 거의 이 100기 정도는 투자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웃한 두 나라가 원자력으로 엄청나게 속도를 해서 가는데 우리는 오히려 이걸 폐기하고 있다. 이것이 이제 그 우리 국민들에게 굉장히 큰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는데 일본이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겪고도 원전을 다 폐쇄하기는 커녕 오히려 더 확산시키겠다는 그 이유는 뭡니까? 네, 그 작년 여름에 그 우리 국회의원 중에 저는 가지 않았지만 그 우리 상설에서 몇 분 국회의원이 일본을 방문해서 스가 관광 장관을 만났는데 벌써 작년 여름에 그 스가 관광 장관이 도저히 이 전기요금 인상을 우리가 견딜 수가 없다. 우리는 다시 원전 재개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벌써 작년 여름에 했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그런 얘기를 하면서 또 이번에 그 원전 확대 재개 정책을 발표하면서 자기들이 안전에 대한 문제를 꼼꼼히 다 살펴봤는데 그 안전 문제를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문제로 이렇게 그 확신을 했다 이런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2주 전에 그 중국을 방문했을 때 그 중국의 KDI 같은 그런 그 발전 연구 센터를 제가 방문을 했는데 거기서도 우리는 원전을 한다 그러면서 세 가지 이유를 그 얘기하더라고요. 그 가장 첫 번째 대사에 오는 게 우리 중국이 성장을 이어가기에 필요한 전력 공급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원전 없이 불가능하다. 두 번째가 환경 문제. 우리 중국도 환경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이 환경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원전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제 이 세 번째가 제가 지금 정말 그 마음을 아프면서 들었는데 우리 중국 원전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다 맞았기 때문에 우리는 원전을 이제 확대한다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책임있는 안전을 충분히 컨트롤할 수가 있고 환경 면에서도 아주 가장 뛰어나고 가장 클린 에너지다 이런 얘기죠. 네. 우리나라만 원전을 지금 굉장히 불안하고 위험하고 나쁜 걸로 지금 몰아붙이고 있는 거군요. 우리가 틀렸거나 그 두 나라가 틀렸거나 둘 중 하나네요. 네, 근데 전 세계에서 그 탈원전을 이렇게 주장하고 선언한 나라는 독일, 벨기에, 스위스, 대만 이 네 군데입니다. 근데 스위스는 뭐 수력 발전이 워낙 잘 돼 있는 나라고 벨기에는 뭐 도시 국가 같은 데고 뭐 대만도 그렇게 작습니다. 그래서 결국 유의미한 나라는 이제 독일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독일이 하는 이 탈원전 정책이 그렇게 좋은 것이라면 사실 다른 세계의 모든 나라가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정말 이 정책이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그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특히 미국 같은 나라를 한번 예로 들어보면 미국
셰일가스가 가장 많이 나는 나라잖아요. 그리고 가격도 가장 싸고 안정적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원전도하고 석탄발전, 가스발전, 재생에너지 5%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깜짝 놀랄 일이 지금 우리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3020 그 정책을 보면 가스 발전 비중이 우리나라에서의 그 가스 발전 비중이 미국보다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이거는 국가 경제적으로도 말도 안 되고 그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정말 그 위험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경고를 저는 사실은 이 재생에너지 20%보다 더 큰 문제로 보는 것이 바로 이런 가스에 대한 의존도를 급격히 늘리는 이 부분을 책에서 굉장히 많이 그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석탄조차 안 한다는 거거든요. 이 정부는 그래서 그 좋다 뭐 20% 재생에너지 됐다 치자 그럼 나머지 80%를 다 가스로 가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주장을 이렇게 선언적으로 했는데 가스 발전 그 확산 계획이나 이런 거를 보면은 그 공급 능력조차도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탈원전과 탈석탄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정말 그 블랙아웃으로 직행하는 그런 위험한 정책을 하고 있다 이렇게 그 제가 책에서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대단히 위험하다는 말씀이군요. 그 원자력 하는 학생들은 굉장히 억울하겠어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은 사람을 굉장히 많이 고통스럽게 하고 심지어는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게 사실은 화석연료들인데 지금 전지구적 재앙으로까지도 만들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그 클린 에너지로 중국 일본이 꼽고 있는 이 원자력을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그 적폐 대상으로 몰고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억울할 것 같고요. 또 어떤 환경운동가는, 세계적 환경운동가는 원자력이야말로 가장 깨끗한 에너지다라고 얘기하는데 거꾸로 우리나라에서는 정반대죠. 환경운동자들이 다 원자력을 다 싫어하는 굉장히 좀 억울할 것 같은데 이런 것의 그 배후에 학생다운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혹시 소중재벌이나 이런 사람들이 음모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미국이 그 파리 기후협약을 탈퇴했잖아요. 전 세계인들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미국 같은 그 선진국의 선도국의 도덕국이 어떻게 이 세계 기후를 다 망가뜨리는 이 상황에서 파리 기후협약을 탈퇴할 수 있느냐. 많은 지성인들이 깜짝 놀랐지만 그것은 사실은 미국의 석유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석유를 못 쓰게 하니까 이 환경 기후협약이라는 거. 그래서 이 석유를 놓고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음모와 그 국가 간의 경쟁,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세계 에너지의 두 큰 흐름을 석유와 원자력 이렇게 보면은 원자력 하는 사람들은 대략 다 좀 깔끔하고 깨끗하고 소극적인 거의 학자들이에요. 보면은 석유를 다루는 사람들은 세계적인 그 뭐 정치가들, 뭐 기업가들, 뭐 정상가들, 뭐 폭력 온갖 게 다 들어가 있는데 항상 보면은 원자력이 억울하게 자꾸 위험하고 환경을 다 망가뜨리고 이렇게 몰리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혹시 나의 생각, 작가적 상상력으로는 여기에는 그 이 석유하는 자들의 엄청난 뭐가 있을 것이다 이런 판단이 드는데 그런 생각이 본 적 없어요? 사실 그런 상상은 아직 해본 적은 솔직히 말해서 없고요. 사실 원자력이 엄청 재밌는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를 약간 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가까이 뭐 영화 같은 거 봐서도 아이언맨 이제 원자로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이제 헐크도 이제 감마상 이제 방사능을 쐬서 헐크도 헐크가 되고요. 이런 식으로 약간 각색적인 요소를 넣으면 넣을수록 그 작가의 의도대로 바뀌는 게 원자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원자력 방사능에 대한 공포를 많이 느끼고 있으니까 일반인들이. 그래서 이제 말씀
말씀해 주셨듯이 원자력 이제 하시는 분들이 당하는 게 없지 않나 없지 않아 있는 게 없지 않아 있는 게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원자력 60년 역사상에 원자로 사고로 사람이 죽을 경우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제 직접적인 이제 그런 원자력 발전 사고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공사 도중에 이제 뭐 수소가스가 폭발했다 했다든지 아니 그런거야 어디나 있는데 네. 로우가 녹는다든지 방사능에 지나치게 노출돼서 죽은 사람은 60년 동안에 얼마나 있습니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화석 연료 때문에 이 미세먼지나 오염된 공기 등등으로 죽은 사람 또 하나도 없을까요? 오히려 그게 엄청 그 원자학도로서 억울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매우 억울합니다. 아, 저 작가님 말씀하신 그런 거 제가 그 미중 전쟁에 쓰신 거를 제가 읽고 그런 이제 음모론 비슷한 게 나와서 사실 제가 연구를 해가지고 제 책에 세계에 그런 에너지 정책 쓸 때 이제 약간 그 제가 인용도 한 구절 했습니다. 좀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그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사실은 서부 시대에 그 대륙 횡단 철도부터 해가지고 철도가 엄청 먼저 잘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미국이 굉장히 철도가 발달을 하고 전 세계적으로 앞서갔는데 이 철도를 이기기 위해서 그 항공 사업자들이 철도를 다 삽니다. 발전시키려고 산 게 아니라 사가지고 전부 해체를 했죠. 그래서 미국의 철도 산업이 망하고 그 항공 산업이 막 떠오르고 이제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미국은 철도가 화물 위주고 여객은 전부 이제 비행기만 타고 다니고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양쪽으로는 미국이 철도의 강국인데 상당히 철도 후진국으로 이렇게 여겨지는 그런 계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 배우를 좀 한번 찾아보면 좋겠네요. 자 마지막 탐식으로 우리 모두가 그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억울해하고 있는 영국의 우리 그 가장 안전한 우리나라 원자력 플랜트 수출이 이번에 이제 우선 협상자 지위를 상실하지 않았습니까? 그 문제를 이제 조금 얘기를 그 해보기로 하죠. 일단 그 영국에서는 왜 우리나라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을 했던 거죠? 그것은 뭐 우리 원전이 가장 그 이제 안전성이나 모든 면에서 국제적으로 가장 좋은 원자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 오직 5개 나라만이 원자력 발전소를 수출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는데 그 5개 나라가 어디입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먼저 이제 프랑스가 이제 좀 강국인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나라, 일본도 이제 그런 기술력적으로는 이제 좀 센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 두 국가는 맞습니다. 중국이랑 러시아 이제 두 국가. 미국. 5개국 중에 지금 네. 현재는 미국은 그 설계나 건설 비용이 우리의 두 배입니다. 미국이 오랜 동안 그 원전 산업을 소홀히 해가지고 그 부품 생태계가 많이 이렇게 저기 건전하지가 않아서 우리보다 건설 비용이나 유치 비용이 두 배가 됩니다. 그래서 수출 경쟁력은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높고 또 미국의 그 4단계 안전 인증도 받았고 또 유럽의 그런 인증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원전이 다섯 개의 능력을 갖춘 국가 중에서도 가장 그 앞서 있는 나라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도시바도 우리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렇게 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제 과거에는 프랑스, 한국, 일본, 미국, 캐나다가 이제 5개 수출 강국이었는데 지금은 미국과 캐나다가 빠지고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들어간 거죠. 근데 러시아는 이제 자기네 희망하니까 옛날 러시아 연방만 하니까 지금 또 일본은 이제 도시바가 이 그걸 땄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 나라 원전을 안 쓰고 우리나라 원전을 쓰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오로지 품질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제 후쿠시마 사고 이후 여파로 그 일본의 원전에 대한 신뢰도가 아무래도 그런 게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유리한 입장에 있다고 보는 거죠. 하나 빼고 억울한 게 있는데 중국이 우리나라 원전을 가져다가 처음에 원전 사업을 시작을 했거든요. 우리가 옛날 캐나다가 가져다가 했듯이 불과 10여 년 전에 우리나라 원전을 갖고 한 중국이 지금 중국의 원자력이 아시면 2035년에는 이 러시아가 수출하는 석유보다도 더 많이 전 세계에 원전을 수출하고 돌리겠다. 그래서 그 이익금이 그 수출액 전체가 러시아 기름보다 더 많게 하겠다는 게 중국의 꿈인데 우리나라는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데 어쨌든 영국으로 이제 북한식에서 보면은 우리나라가 우선 협상 자식을 상실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의 정책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원전을 자꾸 끊고 안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맥혀놓을 수 없다 이런 그 분석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 영국에서 그 이런 외교적인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왜 우리가 이거를 거부했다, 그 상실시켰다 이런 거를 정확하게 얘기는 하고 있지 않지만 그 일부 언론에서 그런 기자들이 그런 걸 쓴 게 있고 또 그 저희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더라도 이 원전 같은 것은 사실은 한번 수입하면 60년까지도 운영할 수 있고 이것은 정말 그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국격이나 어떤 국가의 상징물 같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게 잘 운영이 된다는 게 담보가 돼야지만 안전성이 보장된다는 이런 입장에서 무슨 핸드폰이나 자동차를 할 때와는 전혀 다른 여러 가지 그 숙고를 할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아까 우리가 그 APR 1400 플러스라는 이 제품을 수출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것이 이게 다 우리나라에서 건설 계획이 백지화 되다 보면 제가 입장을 바꿔 생각하더라도 그런 여러 가지 걱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부품은 제대로 조달될까? 또는 이게 그 어떤 하자가 생겼을 때 과연 이 유지보수가 제대로 될까? 이런 걱정은 당연히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런 것이 최소한 우리가 방어적으로 생각하더라도 그 부정적인 그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정부는 다 부인하고 있고, 심지어 아직도 그 협상을 물 밑에서 하고 있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저희는 그렇다면 영국 정부가 왜 그런 발표를 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고,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섯 개 나라 중에서도 우리나라 원전이 이번에 그 미국 기준, 유럽 기준 같이 통과함으로써 사실은 사실상 최고로 인정을 받은 거죠. 그런데 그것을 지금 이렇게 정말 이성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이렇게 자꾸 배제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자,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 마지막으로 이런 현실을 파괴하기 위해서 이런 잘못되어가는 우리나라의 원전 정신을 바꾸기 위해서 뭘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저는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제가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하고 있지만 제가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원자력 관련 일을 할 때도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먼저 저는 잘못을 인정하는 자세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잘못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일반 이제 국민들께서는 후쿠시마, 체르노빌 이런 사건이 사실 원자력 전체에 대한 오해를 당연히 품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거든요. 네, 이제 그거를 공부하고 이제 앞으로 풀어나가야 되는 사람으로서 그런 부분을 해서 배울 점 배우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고쳐야 나가야 될 점 고치고 또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 그 자체에서도 이제 한때 저희가 원자력 마피아라는 말이 많이 돈 때가 있었잖아요. 그렇게 말을 듣게 된 여러 가지 사건들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인정을 하고 깨끗하게 정리해 나가면서 계속 설득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원자력이 우리나라에서
인정을 받는 날이 오지 않았다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오해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원자력에 대해서 그냥 제일 처음에도 말했듯이 진입장벽이 높고 좀 어려운 학문이라서 단기간에 너무 눈부시게 따라다 보니까 저는 사람들의 인식과 그런 오해를 풀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교과서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바꾼다기보다는 조금 내용이 추가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고향이 울산이거든요. 그래서 월성 쪽에 또 발전소가 있고 보리 쪽에 발전소가 있어서 어렸을 때도 그냥 막 주어들은 게 많았었는데 막 초등학교 들어가고 막 그렇게 나갔었다 교과서나 그런 걸 접했을 때 되게 충격이었던 게 아 원자력 발전소 안 좋아 방사능 위험해 이렇게 배우니까 되게 좀 놀랐어요. 막 근데 중고등학교 교과서 보면 뭐 태양광 에너지나 뭐 수력 발전 이런 거는 작은 단원으로라도 그냥 잠깐이라도 배우고 넘어가잖아요. 뭐 신재생 에너지다 이렇게 하면서 사실 고등학교 물리나 화학 수준만 해도 저는 그냥 원자 구조 배우고 하면서 거기서 뭐 핵융합이나 핵분열을 자세히까지는 아니어도 간단히 다룰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교과서에 그런 부분이 들어가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 이제 동생들도 배우고 아 이게 핵융합이고 이게 뭐 핵분열이고 이것이 원자력 발전소의 원리다 방사능은 무엇이고 방사선은 무엇이고 방사선은 이런 것이다 해서 오해 없이 이제 동생들이 이제 오해 없이 그런 진실들을 배우게 되고 이렇게 서서히 인식이 바뀌어 나가면 저는 정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역시 우리가 이제 그래서 처음에 그 원자력의 안전 문제를 짚어봤는데요. 이게 아무리 이제 탈원전이 나쁘다 해도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이 너무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상 최악의 원전 사고 두 개 하나는 후쿠시마 하나는 체르노빌인데 그 원인을 이제 아까부터 짚어봤는데 우리 한국의 기량이면은 체르노빌은 물론이고 지금 후쿠시마 사고까지는 훨씬 뛰어넘어서 높이 있는데 이것을 항상 체르노빌 정도하고 비교하고 있는 원자력에 대한 아주 큰 그 이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 지금 문제다. 그래서 이제 도어세이스도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건데 그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이 콘서트에 굉장히 많은 분들, 그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전문가들인데 전문가들이 이 책을 대단히 칭찬을 했고요. 거의 모든 국민들이 읽었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기억을 했는데 너무나 멋진 책을 쓰시느라고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탈원전에 대해서 정리하는 한마디를 듣고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지적을 해주셔서 정말 우리 원자력 업계가 그동안 국민들이 많은 오해와 이런 걸 쌓아가는 동안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한 부분은 아쉽다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하면서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우리 온 국민이 이것을 좋아해야지만 지금 작가님 말씀대로 결국은 국민의 뜻입니다. 아무리 이게 좋은 거고 실제로 좋은 거라 하더라도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이게 이제 우리가 민주사회에서 이것을 그 관철하기 어렵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을 하고 국민들에게 우리 원전 산업이 다가가야 된다 이렇게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도 그 많은 그 원전 업계의 그런 과학자나 기술자나 이런 전문가들이 독일이 이 탈원전 정책의 길을 가게 된 것은 독일 과학의 실패다. 그리고 과학과 과학인들의 실패다. 이렇게 이제 자성을 하는 걸 제가 보고 정말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뭐 제 책이 그렇게 그 일반인이 쓴 것 중에서는 좋지만 뭐 책 자체의 그런 어떤 수준이나 잘 썼다고 하시는 덕담보다도 저는 이게 그 국민들이 쉽게 읽게
이렇게 한번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첫걸음이 됐다는 그런 점만 그 인정해 주신다면 너무나 그 영광이고 그렇게 생각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저도 이 책이 이제 출발이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 그동안 우리는 다 전기는 어디서 다 나올 줄 알고 원전 산업이든 뭐든 혼자서 잘 발전할 것으로 알았는데 이제 이런 일이 생김으로 해서 다시 한번 챙겨보고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우리 원전 산업이 아픔과 고통을 딛고 정말 한 걸음 더 올라서서 국민들이 원하는 완벽한 그 폐기물 처리, 완벽한 안전 이런 그런 한 단계 높은 그런 기술 수준으로 그 발전하시기를 저도 응원하면서 열심히 힘을 보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장시간 이렇게 같이 해주시고 또 이렇게 많이 와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우리 미래 세대 젊은 학생들이 이렇게 질문도 해주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작가님도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입니다. 오늘 행사는 제가 행사를 마치겠습니다 라고 해야지 마치시는 겁니다. 오늘 행사를 마치기에 앞서서 한 가지 좀 소회라든지 이런 걸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대한민국 블랙아웃이 출판되기까지 여러 가지 꾸며온 목적이 있었습니다.